제가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 얘기를 했잖아요. 했는데 좀 그러면서 그 결국은 만인의 사랑을 받지만 정작 받고 싶었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잖아요. 근데 모르겠어. 저도 이제 약간 일부 팬이 좀 있기는 하죠. 그렇게 일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, 제가 사랑은 또,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받고 싶은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저도. 근데 제가 원하는 그런 사랑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.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는 있겠지만, 그러니까 모르겠어.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하고 왠지 내가 받고 싶은 사랑하고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거야. 매치가 안 돼서. 근데 사람이 다 그래요. 나는 이런 형태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,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.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. 사랑이 올까요?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그리고 막 요즘 막 사람들 그렇게 막 갈아타고 그러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랑이 흔하니? 뭐 이런 말. 물론 사랑은 되게 흔하기는 해요. 저도 이제 약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모르겠어. 되게 약간 정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정이 들면서 약간 좀 약간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. 얼마나 되게 많겠어요. 사랑이 그런 사랑은 되게 흔하죠. 그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. 근데 이제 이성?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요. 그러고 싶은지도 되게 오래됐어요.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약간 타이밍도 엇갈리고 운명도 엇갈리고 모르겠어. 그것도 내 팔자인가? 하여간 나 성직자 되는 것도 아닌데. 또 진짜 이러다가. 근데 모르겠어.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. 물론 그뭐 그런 성소를 뭐 이제 그분께서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하느님이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. 근데 모르겠어. 이제 사실 이제 제가 87년생이니까 제 또래의 성직자들은 지금 부제님이시거든요. 이제 그 신학생이 아니고 성직자 직급이 달린 분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부제님이 되시니까 좀 이렇게 힘들죠.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 결론은 모르겠어. 다이애나처럼 불행한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진짜 그 다이애나가 원했던 그런 행복한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남자예요.